이 크루의 영 멤버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. 차라리 고용배와 친구들이 낫다. 반대입니다.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 아닙니까? 언제쯤 007이고 언제쯤 아세아냐. 네, 그런 이름으로 결정됐던 다 바로 탈퇴합니다. 이 댓글 보내주신 분 중에 최고의 장면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거죠. 선물이 뭐더라? 폴라로이드 사진. 폴라로이드 사진. 정말 여러분이 정말 꿈에서라도 갖고 싶으셨던 바로 그 저희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릴 그 댓글 지금 한번 제가 한번 쭉 한번 몇 개 후보작들을 좀 읽어드릴게요. 여러분들 모두 오랫동안 행복한 활동하라고 수복강령. 저희 크루 수복강령 어떠냐고. 오. 007은 괜찮고 아세아가 아쉬우시다고 아세아를 사우디로 바꾸면 어떠냐. 사나이 우정 디지털. 007. 저희 원래 007인데 007으로 칡뿌리 할 때 그 칡으로. 전 더 레트로 했으면 좋겠어요. 아 더. 칡뿌리 나눔 이런 거? 아 그치. 좋은데. 근데 제가 방송 중에 말했던 칡뿌리 나눔이 괜찮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. 칡뿌리 나눔이 거의 1위예요. 어떡하지, 전혀 하기 싫은데. 오 이거 괜찮다. 저희 6명이니까 6개의 수정. 육수 어떠냐고. 매력 갑 6명. 육갑이 어떨까요? 네, 이 사람 아이디 내가 기억한다. 아이디 외웠어. 조금 말이 많지만 가요계의 신드롬인 사람들. 조말롬. 이제 약간 냄새 좋은 느낌으로. 오, 감성 동기와 저희 그 옛날 그 팟캐스트 제목을 본따서 감성 페어링, 블루투스 느낌으로. 환불까진 안 되고 교환 정도로 만족할 것 같은 느낌. 교환 원정대. 슈에뜨. 프랑스어로 쿨, 대박, 쩔어, 올빼미 뭐 이런 뜻이 있대요. 근데 우리 다양성이기도 하고 하니까. 오. 조물 애기들? 저는 이분이 제일 재미도 있고 깔끔하고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센스 있게 두 가지를 합쳐주셨어요. 방송 중에 나왔던 칡뿌리 나눔과 저희 원래 이름인 007을 센스 있게 합쳐주신 007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신 NICC 언더바님. 이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!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사실은 그 방송 중에 경황이 없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. 멤버들이 전부 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지는 몰라요. 사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, 그래도 제가 이거 다 같이 보면서 진지하게 꼭 논의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좋은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.